요즘 주변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네. 좋아지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또 색이 파랗게 변한 건지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5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청주의 도시농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심에서 느끼는 농업의 가치, 이 늪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축제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의 반정숙 관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반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도시농업이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 도시와 농업이 두 단어가 이게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도시농업은 네.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기타 여러 가지 그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네네. 그 텃밭을 가꾸거나 그리고 곤충을 재배하는 행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베란다나 건물 옥상에 화분이나 텃밭 상자를 놓고 네. 작물을 재배하거나 화채를 재배하는 것을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도시농업이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도시농업이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일상에서 이미 도시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청주와 도시농업이냐 이런 의문이 또 들거든요. 네, 청주는 생명문화 도시이기도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은 도시를 둘러싸고 농촌이 형성되어 있는 지형적 위치 때문에 네. 농촌과 도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농촌과 도시가 동시에 상생하는 그런 더 나아가 100만 자족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이러한 취지에서 청주가 청주에서 도시농업이 좀 더 자리 잡고 싶어서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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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번 행사에서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이 전시 행사에 심혈을 기울이셨다면서요. 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전시 행사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또 농업 관련 연구의 분들이 네. 지금 한창 조성 중입니다. 전시 행사로는 도시농업 주제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주제 전시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비와 곤충을 볼 수 있는 파브르관. 그 다음에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된 기능성 텃밭 아이디어 정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별로 참여해서 하는 시민 참여 상자 텃밭 그리고 아이디어 정원 생명의 가공 상품 전시관 네. 야생화 전시관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유채꽃밭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것도 참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번 페스티벌이 5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행사장 찾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도시농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셨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체험행사로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치유 농업체험,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꿈키움 원예교실, 그리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컵을 활용한 방울토마토 고추 모종 심어가기, 네. 그 다음에 웰빙 새싹 그 삶을 직접 심어갈 수 있는 또 체험, 네. 그리고 유기농 이유식 만들기, 쌀로 키링 만들기 등 그리고 또 저기 어린이들 장난감 네. 모형으로 저기 농기계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네. 34개소의 체험 부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체험들 중 사전 예약을 미리 받은 것도 있지만 현장 접수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료 체험도 많아서 페스티벌에 오셔서 즐겁게 체험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쌀 키링 만들기는 그 쌀이 참 작잖아요. 근데 네. 키링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 네. 네, 네. 저기 그 키링 작은 틀에다가 네, 네. 색깔을 입힌 쌀을 먼저 모양을 씁니다. 아, 색깔을 네. 입힌 쌀을.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의 얼굴 모양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곰 모양 뭐 이런 그 몇 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색깔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을 밑에다 넣고 네. 그 위에 레진이라는 그 굳어지는 네. 경화제를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굳게 해서 가져가는 건데 무료 체험이고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아이들이 참 재밌어 하겠네요.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네. 어른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재밌는 네. 체험 행사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또 재밌는 경진대회도 있더라고요. 한평 텃밭 꾸미기 경진대회가 있는데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네, 한평 텃밭 꾸미기 경진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요. 네. 네. 한평,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17팀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이론 교육을 받고 2차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참여해서 텃밭을 꾸며서 경진대회를 하는 건데 이 그때 이제 꾸며진 텃밭이 행사 기간 동안에 전시가 될 겁니다. 그럼 전시되면 이제 전체 텃밭도 보고 가족들끼리 어떤 주제로 꾸몄는지 그것도 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 텃밭은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미리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론적인 교육과 주제를 또 정하고 그리고 텃밭에 실제적으로 심을 것도 작물도 정하고 네. 또 푯말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그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강사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또 식재하는 교육도 하고 꾸며서 경진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아우, 저도 이제 그 텃밭 경진대회 가족들이 네. 함께하는 거라서 참여를 하고 싶지만 혼자라 가지고 아직은 이제 조금 어려울 아쉽네요. 것 같고 네. 다음번에는 꼭 네.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네, 네. 딱 모아가지고 네, 네. 자, 얼른 저는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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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제 또 유채꽃밭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네. 어디를 가든 이제 인생샷을 찍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채꽃밭을 조성을 하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인기가 많았죠. 네네. 많았던 그 유채꽃밭이 무심천변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유기농 복합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그 무심천 수변을 이용해서 작년에는 만 평방미터 정도의 그 유채꽃밭을 심었었는데요. 네. 올해는 4만 3천 평방미터 가량에 한 3, 4배 정도 늘여서 네네. 유채꽃밭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오후에 가서 보니까 그러셨어요? 올라와서 네.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행사 기간에 오시면 진짜 황금물결 유채꽃밭에서 인생 샷을 찍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위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남일면 상당구청의 옆에 네네. 보건소하고 상당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네네. 예, 농업기술센터 옆에 그 수변에 네, 무심천 수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는 봤을 때는 유채꽃밭에 이제 또 길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나요? 아, 네. 그 여기저기 이제 사진을 찍으려 들어가면 네네. 유채꽃이 많이 훼손돼서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네네. 모양도 안 이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길을 관람로를 잘 낼 겁니다. 그래서 관람로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네. 또 포토존도 예쁘게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두 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그 작년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넓어진 유채꽃밭에서 네. 포토존에서 또 사진도 예쁘게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축제는 도시와 농업을 교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번 축제 그 주제가 있죠? 주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네요. 네. 아, 주제를 보시려면 네. 도시농업 주제관으로 오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도시농업 주제 전시는 3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정에서 상추 옆에서 다육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린 홈, 그리고 공기 정화 식물을 이용한 그린 오피스,
그리고 수경 재배 작물을 활용한 그린 키친. 네. 이렇게 세 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도시 생활 속에 농업이 스며든 환경을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공간 안에 가족들의 소원을 써서 이렇게 붙이는 소음판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내 맘대로 색칠놀이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곳에서 내 맘대로 이제 그 색칠놀이도 하고 네. 또 어른들은 그때 이제 좀 앉아서 쉬시기도 하는 공간이 네.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마 시민분들은 이 공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네. 직거래 장터입니다. 이 직거래 장터에서 만나는 농산물들이 정말 신선하고 또 맛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직거래 장터는 청주에서 농사를 잘 짓는다고 이름난 품목농업인 연구의 14개소에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분들이 직접 기른 채소하고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농업인이 대변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니까 이 농산물을 사시면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농산물들은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알고 싶네요. 네. 흥덕구 뭐 직거래 장터에서도 나오셔서 엽채류하고 딸기 이런 것도 판매하시고요. 천연 식초 약용 작물 연구에서 가공 농산물도 판매를 하시고 관련 가공식품, 그다음에 곤충 관련 가공식품, 발효 가공 연구의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축제하면은 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깨춤이 들썩이면서 네, 신나는 네. 그런 이제 공연들도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매일 1시에서부터 4시까지 시간대별로 공연이 있는데요. 잔디 광장에서 메인이 되는 잔디 광장에서 시간대별로 버스킹, 마술쇼, 버블쇼 네. 이런 공연이 돼 있고요. 11시에서 5시까지는 피에로 복장을 한 사람이 행사장을 계속해서 돌면서 풍선을 불어서 왕관이나 그다음에 뭐 칼, 그다음에 예쁜 꽃 같은 것을 어린이에게 수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공연도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언제부터 네. 언제까지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5월 3일부터 네. 6일까지 네, 네. 농업기센터 유기농 복합단지에서 진행됩니다. 네, 네. 정말 그 생명문화도시 청주에서 펼쳐지는 축제입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준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북을 대표하는 농산물 가운데 정말 전국적으로 가장 인기를 끈 품목이 바로 못난이 김치인데요. 이 못난이 김치가 서울의 전통시장에서도 이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두 155개 전통시장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내일은 서울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홍보 품목으로 선정이 돼서 13개 전통시장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충북의 못난이 김치 많은 사랑받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응원해보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알차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